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07편 고려 왕족을 멸살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서기 1394년이면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인데요.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조선 조정은 새해 벽두부터 숙청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이 숙청 사건은 경상도의 밀성, 즉 지금의 밀양에 있는 점치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점쟁이는 장님이었죠. 설날을 맞이해서 몇몇 경상도 유지들이 점집에 점을 치러 왔던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네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밀성장님 이흥무에게 국가의 안위와 왕씨의 명운을 묻는 점을 쳤는데 이 일이 알려져서 이흥무를 잡아서 순군옥에 가두고 조사하니 참찬 문화부사 박위가 사주하여 점을 쳤다고 죄를 자백하였다. 박위가 이들에게 점을 치라고 시키면서 주문한 내용은 이미 멸망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과 조선의 이성계 중에 어느 쪽의 명운이 더 좋은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점을 치도록 했던 박위나 그 관련자들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점괘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고려의 왕족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갑니다. 대장군 심여생은 당장 왕화와 왕궐을 포박하여 안동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또한 순군 집무 김명화와 천호 유양은 왕씨들 거제도로 옮겨 살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러나 이성계는 옥에 갇힌 박위에게 어주를 하사하면서 과인은 경이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하옥을 명하였으나 곧 풀려나게 될 터이니 안심하도록 하라.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간과 형조에서는 패망한 고려의 왕족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모두를 한 곳으로 불러 모아놓고 대질신문을 벌인 다음 엄중하게 처단하라고 주청을 올리죠. 하지만 이성계는 이들의 청을 거절하고 박위를 복직시킵니다. 박위가 비록 본디부터 배반할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과인이 높은 자기를 주어서 후하게 대우를 해주었으니 어찌 감히 비영고를 도모하겠는가? 박위와 같은 인재는 쉽게 구하거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성계는 이처럼 자애로운 임금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관과 형조에서는 계속해서 임금에게 소를 올립니다. 주상 전하, 고려의 왕씨들을 모두 제거하시옵소서. 왕씨들을 제거하시옵소서. 왕강, 왕승보, 왕승기 역시 서울에 살게 하지 마시고 추방하시옵고 박위의 죄를 엄중히 다스리시옵소서. 엄중히 다스리시옵소서. 그렇지만 이성계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밀성의 한 점집에서 신년 초에 점을 친 것이 발단이 된 이 사건을 두고 대간과 형조에서 멸망한 고려의 왕족들을 모두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합해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신여대 오종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조선이 이 건국을 한 그 직후의 그 시점에서 보면은 고려의 국왕이었던 공양왕, 그리고 이제 고려 왕실의 그 왕씨들, 또 이제 고려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조선의 신하가 되는 걸 이제 거부한, 흔히 이제 고려 유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위협적인 그런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태조 그리고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 정도전 등등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공영왕과 고려의 왕실들 또 이제 고려 유신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큰 그 파장을 좀 일으키지 않고 최소화시키면서 그 처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면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이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씨들과 아직 그들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고 있는 유신들을 제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이 사건을 불씨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해 1월 29일 대관과 형조에서 또다시 고려 왕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개경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고려 왕실의 후손들을 겨냥한 것이었죠. 주상 전하, 왕강, 왕승부, 왕승기, 그리고 왕격 등을 멀리 섬으로 추방하시옵소서. 과인이 그 문제라면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전하께서 이 무리들을 후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더구나 왕강은 지모가 남보다 뛰어나고 왕승부와 왕승기는 용력이 출중하여 그들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사옵니다. 서울에 살게 하시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변을 선동할 자들이옵니다. 신등이 아래는 말씀을 유노하시어서 훗날의 근심을 방비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성계는 왕강 등을 불러들여서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경들은 모두 쓸만한 인재들인 까닭으로 과인이 서울에 가까이 두고 신임하기를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간관들이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옮기기를 청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용서를 했으니 경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전과 같이 출입하며 지내도록 하라. 그러나 대간과 형조에서 또 글을 올립니다. 전하께서 만일 이들 죄인을 신문하여 백성들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장차 잔악한 무리가 잇따라 일어나서 뜻밖의 병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대관과 법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잡아 한 곳에 국문하여 그 죄를 밝혀 처단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천세 만세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신등의 초청을 깊이 살피시옵소서. 그렇다면 대관과 법관은 박중질과 왕화를 잡아서 수원부에 모두고 공문을 실시하도록 하라. 이성계는 결국 박중질과 왕화에 대한 대질신문을 윤허합니다. 이성계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대관과 형제에서 하도 끈질기게 소를 올리니까 하는 수 없이 윤허한다는 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수원에 불러 모아서 대질신문을 한다는 그 두 사람, 즉 박중질은 맹인 점쟁이 집에 점을 치러 갔던 소금을 관리하는 염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화는 그 점쟁이가 점괘를 풀이하면서 고려의 왕족 중에서는 귀한 명운을 타고났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당사자죠. 자, 그건 그렇고 대관들은 그 정도의 만족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대관과 형조에서 왕이 상소를 윤허하지 않았다 하여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임금이 그들을 불러 말하였다. 과인이 그대들이 말한 바를 윤허하지 아니한 것은 다만 깊이 생각하고자 한 것뿐이니 우선 마땅히 모두 출근하여 정사를 보아야 할 것이니라. 태조 이성계의 경우에 실제 왕실 구성원에 대해서 무슨 그 잘못을 따진다거나 또는 자신의 국왕의 권위와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관에 대해서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그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달리 이 문제에는 이 대간과 형조가 태조 3년 정월에서부터 4월까지 17번에 걸쳐서 왕강 등의 죄가 있다 하면서 처벌할 걸 요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 요구를 할 때마다 윤회하지 않는다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비치면서, 그러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과인이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 이러지 않았느냐? 어명을 어기고 이따위 간쟁을 일삼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상소에 서명한 자들 모두 잡아들이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성계가 보여온 사례를 견주자면 충분히 이렇게 나왔을 텐데, 대가는 끊임없이 왕씨 제거를 요구하고 이성계는 또 그때마다 좋은 말로 타일러 말리다가 상소가 끊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간의 요구를 조금씩 조금씩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대전대 장지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신 세력과 이성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의가 어느 정도였던지 간에 결국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왕씨들을 갖다가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 계속 보여줌으로써 어떤 이제 호생지덕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걸 좋아하는 덕을 갖춘 그런 군주로서의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더욱더 왕씨 세력들을 척결하자라고 이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과정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 중심 세력들을 이제 더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왕족 제거에 대해서 조선 개국의 공신들과 이성계 사이에는 이미 모종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성계는 호생지덕을 갖춘 자애로운 임금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간과 형조의 거친 요구들에 대해 말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호생지덕이란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별히 사면에 살려주는 임금의 덕을 말합니다. 결국에 왕이 상소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간과 형조의 관리들이 출군을 거부하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점잖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대간과 형조의 관리들 중에서 왕씨 제거를 목청 높여 주장하는 사람들의 서슬과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관리들이 모여서 왕씨 등을 제거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다. 어제 왕씨를 제거하기 위한 일로 연명을 받아 상소를 올렸는데 주상 전하의 윤허를 받지 못하였소. 그러니 다시 상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소? 전하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소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리잔 말이오? 왕씨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추천할 게 아니라 왕강, 왕승보, 왕승귀 이 세 사람을 제거하자는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시다. 아니, 만일 왕씨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모두 없애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오? 어찌 유독 왕강 등만을 일컬어서 제거하지 않은 것이오? 뭐라 하였소? 지금 왕강 등을 처단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오? 반대한다 하지 않았소. 없애려면 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요. 다 없애지 못할 바엔 모두 그대로 살려주자는 말이 아니요. 이것은 조선의 신하로서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될 말이요. 지금 뭐라 했어? 우리를 망해 없어진 고려 왕조를 편드는 사람으로 몰아갈 셈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별도로 그대들에 대한 탄핵 상소를 올릴 것이요. 이 일로 사원시사 권문희와 윤창, 그리고 기거주 정귀진, 자수비우 최사강, 감찰 이봉례 등이 대간과 형조로부터 탄핵을 당하였다. 대간과 형조에서는 끈질기게 왕씨 제거를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사이에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감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겠죠.
또한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씨 제거의 목소리를 점점 키워가는데도 이성계는 간관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조선의 중앙정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 지배층 내부에서 왕씨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여론이 이렇게 반복해서 논제하고 간쟁하고 하면서 여론을 계속해서 고조되어 갔을 것이다. 결국 바꿔서 보면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한 일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사회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태조 이성계는 대관과 형조의 요구를 조금 더 수용합니다. 임금이 대관, 형조, 순군부에서 각기 한 사람씩을 차출하고 이들을 양광도 관찰사와 함께 수원부에 보내서 왕화와 왕거, 그리고 승려 성능, 김가행, 박중질, 이흥무 등을 잡아서 국문하게 하였다. 그런데 대관과 형조의 상소는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공양왕을 직접 겨누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공양왕을 왕으로 칭하지 않고 공양군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강등했던 것이죠. 주상 전하, 신등이 공양군 삼부자에게 하늘을 대신하여 벌을 주기를 간하였사오나 윤호되지 아니하였사오니 낭패감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잡초를 없애지 아니하면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없사옵고, 간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직에 화가 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왕씨를 섬으로 내쫓기도 하시옵고, 외방에 안치한 사람도 있사옵고, 서울로 소환한 사람도 있사오니 신등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섬으로 내쫓은 사람은 무슨 죄이며, 외방에 안치한 사람과 서울로 소환한 사람은 또 무슨 행운이옵니까?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생존을 꾀한다고 하여 싸운데, 하물며 왕강, 왕격, 왕승보, 왕승귀는 간사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으니 훗날이 심히 걱정되옵니다. 이들 왕씨들을 처자들과 함께 멀리 섬으로 추방하시옵소서. 물론 이성계는 이들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또 상소가 올라오고, 이성계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몇 번 되풀이됩니다. 이성계는 상소를 윤허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 달 만인 2월 말에 대관과 형조의 관리들이 또 한 번 출근을 거부하고 나섭니다. 자, 이쯤 됐으니 이성계가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이성계는 대관과 형조에서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하고 있던 왕강을 비롯하여 개경에 거주하도록 허락했던 4명의 고려 왕실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경들은 국가에 공로가 있으므로 귀향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 대관이 올린 소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니 대관이 모두 정사를 보지 않고 있으니 과인이 마지못하여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경들은 각각 귀향지로 가야 할 것이다. 하나, 과인은 경들의 공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왕은 그들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왕강은 공주로, 왕격은 안변으로, 왕승보는 영흥으로, 그리고 왕승귀는 하포로 귀향 보냈다. 대관과 형조에서 그제야 출근하여 정사를 보았다. 일단 서울, 즉 개경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 왕실 사람들을 지금의 충청도, 함경도, 경상도 등지로 귀향을 보냅니다. 물론 이것은 왕씨 제거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하죠. 이때 수원에서는 산기상시 이거이 등이 밀성의 점쟁이 이흥무와
점을 치러 갔던 박충질, 그 점괘에서 거론된 왕거 등을 모아놓고 문초를 합니다. 바른대로 되지 않겠느냐? 저자의 줄을 더 세게 틀라! 예! 알려주십시오! 스승 하신 대로 나고하겠습니다! 멈추어라! 자, 어디 고해보라. 지난해 5월에 지신사 이첨이 점을 치러 오지 않았느냐? 왔습니다. 와서 점을 봐줬습니다. 무슨 점을 어찌 봐줬는지 고하라. 지신사 나리가 와서 자신의 명운이 어떠한지를 점치게 하였는데, 자기 명운만을 점치게 하고 돌아갔단 말이냐? 자기의 명운을 점치게 한 다음 고려의 공양왕에 대해서 점을 쳐보라 하였습니다. 무어라 하면서 공양왕의 점괘를 보도록 했느냐? 사람들이 공양왕의 명운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울 수 있는지 점을 쳐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괘가 어찌 나왔다 하였느냐? 이미 명운이 쇠하였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화에 대한 점괘도 봐줬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봐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평군의 명운이 쇠진하였으나 장차 크게 현달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남평군은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공양왕의 사촌인 왕화를 일컫습니다. 맹인 점쟁이 이흥무의 자백에 따라 왕화가 다시 국문장으로 끌려나오고 결국 고려 왕실 사람들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려 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러는 중에 3월 초 이튿날에는 이성계가 수창궁으로 거동해 유숙하고 있었는데요. 주상 전하, 신 판사 장담이옵니다. 언데, 왜 이리 허둥대는 것이냐? 무슨 일이냐? 이인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900여 명이 함께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뭐하라! 당장 가서 이인길이라는 자를 잡아들이도록 하라! 9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반란을 획책했다는 것인데요. 그 말을 했다는 이인길을 잡아들여 문초를 하니 그는 김백이라는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했고, 김백을 잡아들여서 문초한 결과 그 모의 사건은 실체가 없는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대관과 형조에서는 이 사건이 종묘사직과 관련이 있다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성계는 이미 거짓임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어찌 또다시 신문한단 말이냐? 이렇게 못을 박음으로써 없던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맹인 점쟁이 이흥무와 관련된 그 사건으로 수원에서 합동 대질신문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상 전하, 수원에서 죄인들을 신문하여 그 죄상을 모두 밝혀냈사옵니다. 죄인들로부터 받아낸 진술서를 바치오니 전하께서 처결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시중들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시중들에게 의논한 결과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렇습니다. 왕화, 왕거, 김가행, 박중질, 김유희 그리고 맹인 점쟁이 이형무는 모두 목을 베도록 하라. 왕화 박위는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하겠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승려 성능은 거제도로 유배하라. 드디어 왕화를 비롯한 고려 왕실의 종친들을 참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조치가 뒤따릅니다. 공양군 삼부자를 삼척으로 옮겨 안치시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성계가 즉위한 직후에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돼서 두 아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로 보내졌죠. 원주에 두고 감시를 하다가
얼마 뒤에는 간성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었는데 이때 다시 삼척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죠. 공양왕 삼부자가 옮겨간 곳은 지금의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에는 대간이 소를 올리면 이성계가 말리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드디어 왕화를 비롯한 고려 왕실의 종친들에게 칼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왕씨 제거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속도를 낼 차례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다시 고려의 왕씨들을 제거하라는 대간의 상소가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이성계는 이러한 조치를 명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왕씨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완호하도록 하라. 그리고 귀군 왕후는 마정군에 있으면서 손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니 다른 왕씨들과 함께 죄를 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 왕씨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고려 왕족 중에서 선조의 제사를 지내게 될 왕우는 죄를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왕씨들의 죄는 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4월 10일 대간과 형조에서 다시 소를 올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는데요.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씨의 남은 무리들이 각처에 모여 있사오니 만약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예측하지 못하던 우환이 발생할지 모르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을 하시어 공양군 부자와 여러 왕씨들을 잡아서 일체 모두 영절하신다면 종사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 될 것이옵니다. 공양왕 부자와 왕씨들을 영절하라고 했는데요. 이는 왕씨들을 영원히 끊어버려라, 왕씨의 대를 단절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왕씨를 제거하라는 상소문이 아니냐? 이제 펴보지 않을 것이니 거기 그대로 두라. 이성계가 상소문을 읽어보지도 않자 대간과 형조의 관리들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주상 전하, 신등이 전일에 올린 상소를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과인이 그 문제로 소를 올리는 것을 금하라 했는데 오인 일로 따르지 아니하는 것인가? 신등이 올린 소를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대간과 형조에서 여러 번 소를 올려 왕씨의 제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청을 윤허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대궐문 앞에 엎드려 간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 그러자 임금이 도평이 사사에 명하였다. 왕씨를 제거하는 예를 과인은 차마 할 수가 없다. 마땅히 대소 각 관사와 한량과 기로들을 모아서 각기 가부를 진술하게 하여 단단히 봉하여 올리도록 하라. 조정 각 관부의 관리들과 관직에서 은퇴한 원로들까지 망라해서 자기 의견을 써서 봉투에 봉해서 올리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얘기죠. 조선의 관원층 전반이 왕씨들, 고려 왕족, 그리고 공양왕은 제거해야만 된다 하는 식의 여론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윤호를 거부하다가 대관과 형조 관원들이 이제 진무를 하지 않겠다, 일을 보지 않겠다라고 나서니까 그때 가서 1차적으로 뭐 처리를 하고 또다시 이제 그 왕신애들, 공양왕이들을 이제 처단하라고 또다시 이제 상소를 올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다 의견을 봉해가지고 욕을 하는데 결국 이제는 내도록 하면 감히 거기에 저 처단하지 말라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의견 써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일을 맡은 도평의사사에서는 공정한 방식으로 여론 수렴을 했을까요? 도평의사사에서 모든 관사와 기로들을 수창궁에 모아놓고 알렸다. 고려의 왕씨는 이미 천명이 가버리고 인심이 떠나서 스스로 하늘의 천벌을 초래하였는데 전하께서는 그동안 호생지대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으니 그 은덕이 지극히 중함에도 왕씨들은 도리어 의심을 하여서 몰래 반역을 도모했으니 법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왕씨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적어서 단단히 봉해 제출하도록 하라. 그러자 문무양부에서 각 관사와 기로들이 입을 모아 왕씨를 모두 제거하여 후일의 근심을 막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천문을 담당하는 서운관을 비롯한 전의와 요물고 등에 소속된 관원 수십 명이 나서서 왕씨들을 죽이지 말고 멀리 섬으로 귀양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일사불란하게 왕씨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올 줄 알았다가 유배형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자 이성계도 적잖이 당황했겠죠. 다른 의견이 있으니 도평의사사에서 다시 의논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러자 도평의사사에서는 전하,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다수결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자 드디어 이성계는 고려 왕실 선조의 제사를 받들어 모실 왕후 삼부자는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한다는 교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합니다. 중추원 부사 정남진과 형조의랑 한부림은 삼척으로 가도록 하라. 이때 삼척에는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공양왕과 그의 두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 나머지의 왕씨들은 거제도와 강화도의 한 지역에 모여서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형조전서 윤방경과 대장군 오몽을은 강화도로 가도록 하라. 또한 형조전서 손흥정과 첨절제사 시묘생은 거제도로 가도록 하라. 삼척과 거제도와 강화도로 파견된 관리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해 4월 15일 모두 바다에 던져 죽여라! 윤방경 등이 왕씨들을 강화나루에 던졌다. 한편 손흥종은 그보다 닷새 뒤인 4월 20일에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손흥종 등이 왕씨들을 거제 앞바다에 던졌다. 그렇다면 삼척의 공양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저는 중추원부사 정남진이옵니다. 주상전하의 교지를 가지고 왔으니 공양군은 어명을 받으시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느니라. 조상의 교지를 받을 준비가 됐으니 집행하도록 하라. 자, 주상 전하의 교지가 여기 있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실로 하늘의 운수라 할 것이요. 그들을 관동 지방에 가 있게 하고 그 나머지 왕씨들도 각자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을 영위하게 하였소. 헌데 동네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그대와 왕씨 자손들의 명운을
맹인 이흥무에게 점을 치게 했다가 일이 밝았기에 그 죄를 이실직고 하였소. 비록 그대는 알지 못했겠으나 이리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관과 법관이 연명하여 상소를 올리기를 열두 번이나 하였으되 나는 여러 날 동안 굳이 거절하였소. 그러나 대소신료들이 또 글을 올려 가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주기 바라오. 그럼 어명을 집행하겠습니다. 여보라! 교수대를 만들어 죄인의 목을 매달도록 하라! 마침내 공양꾼을 교살하고 그의 두 아들도 목을 매 죽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공양왕과 왕실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를 계획을 했고 그 계획 아래에 이런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태조 이성계는 성군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군주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었고 결국 최대의 불안 요소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태조 5년 26일 이성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지를 내립니다. 고려 왕조에서 왕씨로 사성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을 따르게 하라. 또한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라. 여기에서 왕씨로 사성된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성이란 공이 큰 사람에게 왕이 특별히 성을 하사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본래 왕씨 혈통이 아닌데 왕씨의 성을 하사받은 경우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가짜 왕씨죠. 이렇게 나중에 왕씨성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왕씨성을 버리게 하는 그런 조처니까 요거는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조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전부 다 몰살을 시킨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왕후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려둬서 제사를 계속 지내게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에 보면은 왕후 외에도 뒤늦게 이제 왕신데 왕족인데 이제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주살된 그런 사람들도 발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시기에 이렇게 왕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태종대에 이제 결국 왕씨들을 다시 복권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주요 직계 왕족 외에는 이 시기에도 좀 대부분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록의 기록만으로 보면 이씨 왕조에서 고려의 왕통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왕씨라는 성씨를 모두 색출해 없앤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왕조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그 왕위가 아들, 손자, 특히 손자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이제는 고려 왕조가 다시 일어설 일은 없다 하는 상황이 될 거고 결국 그 시기까지 여기저기 분산돼 숨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왕족, 고려의 왕족들, 왕씨들 이들은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왕씨다 하는 것을 밝힌다 하더라도 태조 때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나 지난 때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정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설에 의하면 살아남은 왕씨들이 전씨나 옥씨처럼 임금 왕자가 들어있는 다른 글자의 성씨로 바꾼 채로 숨어 살았다고도 전합니다. 이성계와 조선 개국 세력의 왕씨 제거 작업은 대대적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연려실 기술을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씨들의 숙청을 명한 뒤에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고려 국왕의 예복을 갖춰 입은 고려 태조 왕건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삼한을 통합해서 이 백성들에게 공이 있거늘 이성계 네가 내 자손을 멸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곧 보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 점을 알아두도록 하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놀라 잠에서 깬 이성계는 아직 고려의 왕실 족보에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을 이 조처에서 제외시켰다. 비록 전 왕조의 성씨인 왕씨를 대대적으로 제거한 일이 조선이라는 새 왕조의 안정을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호생지덕에 어진 임금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던 이성계에게는 사람을 많이 죽인 것에 대해 여러모로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왕씨들을 살해했던 장소에 물 숫자와 육지 육자를 쓰는 수륙사라는 이름의 절을 세우는데요. 이 성문은 조선 왕조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래 수륙사는 수륙제를 설행하기 위해 설치된 제단을 말한다. 수륙제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서 인간들을 해치지 않고 극락 환생하기를 기원하는 법회이다. 그래서 수륙제는 한풀이의 성격이 강했고 전란이 많이 일어났던 신라 진흥왕 때부터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자주 베풀어졌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왕씨들이 죽어간 곳에 수륙제를 설행하기 위한 장소를 지정했다. 이때 수륙제를 설행할 장소로 정해진 곳은 개성의 진관사, 거제의 견암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찰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와 노비를 지급받았고 그 대가로 매년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을 달래기 위한 수륙제를 정기적으로 지내온 것이죠. 여러분, 두문불출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두자는 한자로 닫아 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문불출의 사전적인 정의는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말은 두문동이라는 동네의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선 연료실 기술에 관련 기사를 살펴보죠. 고려가 망한 때 한 동네가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문을 닫고 절의를 지켰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두문동이라고 하였다. 이의라는 사람은 본관이 부평이다. 고려 왕조에서 대대로 벼슬을 해온 집안이었는데 두문동으로 들어가서는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새 조정에서는 그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죄를 주어서 자연도로 귀양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두문동 설화 중에서 연려실 기술의 이 설화는 그 내용이 비교적 점잖은 편입니다. 이때 두문동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집거한 인물의 수가 72명이었다고 해서 두문동 72현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김기빈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두문동이라는 올림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의 골짜기다. 고려 말기의 유신들이 새 조정인 조선에 반대하여 벼슬 사리를 거부하고 은거하여 살던 곳으로 유명하다. 고려의 유신인 신규, 조희생, 임선미, 이경, 맹호성, 고천상, 서중보 등 72현이 끝까지 고려의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기 위해 고갯마루에서 조복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들어와 새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이때 조선의 조정에서는 군사들은 이 마을을 겹겹이 포위하라! 다시 한번 알린다. 주상 전하의 어명이시다. 모두 조정으로 나와 출사하면 전하께서 높은 벼슬을 주기로 하시었다. 자, 모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라. 어림없는 소리하지 마라. 우린 고려의 신하들이다. 어찌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한 무리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냐? 우린 나가지 않을 것이다. 사방 대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라.
많이 되겠다. 어명이라고 하였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하는 수 없구나. 주변의 산에 모두 불을 질러라. 두문동을 모두 태워버려라. 이리하여 두문동에서 고려 총신 72명이 다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문동에 은거한 선비들이 48명이라고도 하고 그 유학자들의 이름들도 구전마다 달리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문동 72현의 설화가 당대 역사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설화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두문동 이 72현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절개를 그 추모하는 무슨 비를 세운다든가 서원을 짓는다든가 하는 거 추모 현창 사업이 그 이후에 많이 만들어지고 주로 이제 문중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도 그때부터 남겨지는 것인데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었고 특히 이제 고려사나 조선 왕조실록 전기 부분의 기록에서는 일체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이상적인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좀 더 내용이 보태어지면서 하나의 이 말이 그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72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의문으로 남았고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항상 의문으로 남았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이때 들어오면서 이제 이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72명의 이름이 다 본관과 뭐 누구의 자손이다, 관지까지 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또 74명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제 조선이 개국될 그 시점에 특히 이제 개성 구왕도였고 정치의 중심지였던 그 개성에는 조선 왕조의 장건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 그리고 숙명여대 한희숙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성계는 두문동에 은거하며 나오지 않는 이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경덕궁의 과장, 즉 과거 시험장을 열었다는데요. 그래, 두문동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 과장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상 전하. 아무도 안 나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고려 왕조에 충성을 바쳐온 두문동의 유생들이 아무도 그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경덕궁 앞에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는 일화 때문에 이 고개를 조정의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넘어간 고개 이런 뜻의 부조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문동에 들어가서 은거하는 것이 고려 왕조의 충절을 지킨 상징으로 여겨지자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선비들이 많았는데 아무나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두문동 72현이 구체적으로 72현 명단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하지는 이제 못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두문동 72현이라고 얘기되는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황희와 같은 사람은 그 고려가 망하기 얼마 전에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갔던 사람인데 그 두문동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선배들한테 밀려가지고 너는 벼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느냐 해서 밀려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조선에서 이제 벼슬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전하는데 두문동 72현에 대한 문헌으로는 두문동 실기라는 이름의 책이 있는데요. 조선 말기에 한 문중에 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공영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문동 실기란 고려의 충절을 지키려고 조선에 벼슬하지 않은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인 성사제를 중심으로 하여 엮은 실제 기록이다.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조선 순조 9년인 1809년에 성사제의 후손에 의해서 편집되었다.
그렇다면 뒷날 조선 왕조에서는 이 두문동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희숙 교수의 얘기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한 400년 지난 영조 27년에 그때 이제 개성의 유수였던 서종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문을 올려가지고 고려의 두문동에 72현이 있으니까 이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비석을 세워줘야 된다. 라고 이제 영조한테 아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 사실을 알고, 아, 그런 경우가 있느냐. 참, 충절 있는 인물들이다. 아,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제 정조가, 이제 숭절사라고 하는 그, 사당에 그들의 위패를 이제 그 배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기 1740년에 영조가 도읍지였던 한양을 떠나 개성에 행차를 했는데. 어가를 멈추어라. 어가를 멈추어라! 여기가 옛 고려 왕조의 유학자들을 배출했던 성균관이 있던 자리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지금 전하께서 어가를 타고 넘어왔던 저 고개는 부조현이라고 하옵니다. 부조현이라 했느냐? 어찌해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하느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옛 고려 왕조의 충성을 바쳤던 유학자들이 우리의 태조대왕께서 조선을 건국했는데도 한사코 조정의 벼슬을 마다하고 과거 시험을 거부한 뒤에 이 고개를 넘어갔다 하여 부조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오. 그런 사연을 품은 고개라. 뿐만 아니라 72명의 유학자들이 저기 산 너머 골짜기 마을에 은거한 채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다 하여 두문동이라 이름 지었다 하옵니다. 호호. 비록 새로 개창한 우리 조선 왕조에 충성하기를 거부했다고는 하나 사군이충이라 했으니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킨 그 정신만은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봐라, 이 고개에다 그 고려 선비들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 하나를 세우도록 하라. 예, 주상 전하.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임금인 정조에게로 전해지는데요. 두문동 72현 중 두 사람이었던 임선미와 조희생의 가승을 통하여 이 고사가 정조에게 알려졌다. 1783년에 정조는 개성의 성균관 자리에 표절사를 세워서 추모하게 하였다. 그런데 영조와 정조 역시 고려를 멸망시키고 개창한 조선의 임금일지인데 자신들의 조상인 태조 이성계를 거부하고 멸망한 고려의 왕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고 두문불출한 이 사람들을 위해 그 충절을 높이 칭송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자, 장지현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충절이라고 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성리학 이기 때문에 고려 말에 여러 가지 패습을 갖다가 혁명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조선을 건국을 하면서 성리학에 기반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관습들을 갖다 타파를 한 그런 것을 했지만 그 가치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또 충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또 충절을 유지를 했던 사람들의 가치를 갖다 발굴하고 표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 아이러니랄까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왕조를 뒷받침하는 사상이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적 사고에 비춰보자면 두문동 72현이야말로 조선 왕조가 그 충절을 칭송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07편 고려 왕족을 멸살하다.
이상나 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